저는 한중문화청소년협회 회장 미래숲 대표 권병현입니다. 수천 년간에 걸쳐서 자유로이 이웃에 있는 큰 나라 중국과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역을 했는데 그것이 근 1세기 동안에 이제 단절이 되었다. 이걸 다시 물꼬를 트서 정상화 과정이었죠. 이상옥 장관으로부터 이제 수교 교습에 대한 훈령을 받고 난 뒤에 극소수의 인원 아주국장하고 중국과장만 데리고 일을 해야만 했던,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맨 처음에 했던 작업이 코드네임으로 동해를 하자. 왜냐하면 서해를 하면 이게 중국이 이제 연상이 될 테니까. 이 수교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그 다음 날로 수교는 깨지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사건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첫 회담이 북경에서 열릴 때 우리 대표단이 한 6~7명 되었는데 이것이 혹시 언론이나 눈에 띌까 봐서 이걸 세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한 팀은 동경으로 해서 보내고 한 팀은 천진을 통해서 북경에 들어오고 저는 혼자 번거지들로 쓰고 홍콩으로 가서 3등 비행기 타고 북경으로 가서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북경공항에 내리니까 북경공항 타라 밑에 저의 카운터파트가 키가 큰 그 세 분이 대표단이 중국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어. 저희 대표단이 느끼기는 이 적진 중에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은 기분. 완전히 고립되고 외부 세계에서 고립된 막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협상을 시작했던 참 긴박한 순간이 연상되네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선택한 길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정상적인 수단보다는 이것을 좀 사교적인 수단으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술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중국의 협상단 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들까지도 좀 나와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점에서 제가 그런 자리를 유도를 했고 아마 중국 측이 거기에 화답을 해서 아마 그날 마오타이를 상당히 마셨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수교 20주년에 마오타이 사장이 그 일화를 듣고 마오타이를 특별 제조를 해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 마오타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한중 수교조예요. 중국말로는 중한건교주. 아마 꽤 많이 생산을 했던 거. 그래가지고 양국에 나눠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1차 회담도 안 되고 2차 회담에서도 안 되고 해서 제3차 회담을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들의 그 정보력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아주 초조감, 긴박감에 제가 막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3차 회담에는 마지막에 결국은 양측의 안을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이게 해결되기 전에 나가지 못한다고 밖에서 문을 잠그라고 그랬어요. 결국 거기서 합의된 문안을 가지고 중국은 중국대로 승인을 받고 저는 장관님 그리고 그 외교안보 수석하고 또 안기부장하고를 숙소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그 문안을 재가를 받는 겁니다. 여기에 좀 변경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하시고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가를 받고 그 문안이 한중 수교의 공동성명하고 양해각서로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이게 이제 만약에 비밀이 이제부터라도 터지더라도 이 합의 사항만은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라도 말하자면 이제 양국은 수교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 서명을 했던 그 순간이 가장 긴장된 순간으로 제가 머리에 남습니다. 4개월여에 그렇게 피말리는 교습을 했는데 한중 수교하는 그 순간은 불과 3분에 끝쳐버리더라고요. 서명하고 교환하고 샴페인 잔 마주니까 한중 수교가 된 거예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대사를 지나고 난 뒤에 공직을 관두고 나서는 제가 좌고우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이 정말 좋은 선린 관계를 가지고 잘 살면 좋겠다는 뜻에서 양국 청년들이 함께 발붙고 나서서 사막화도 맞고 황사도 맞고 하면서 전 지구 살리기에 나서자는 뜻에서 제가 이 사업을 2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이 서쪽에서 변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쳐 올라가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점점 진전을 하는 거예요. 북경쪽으로 점점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부지 사막의 맨 동쪽을 남북으로 가로막아 가지고 더 이상 더 진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게 녹색 장성 사업인데 저게 처음에는 아무도 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도 없었고 전문가들도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는 판단이 났던 건데 지금 저기에 한 1,500만 그루의 나무가 들어서 가지고 녹색 장성이 성공을 했습니다. 저게 UN에서 인정한 사막화 방지 사업이 가장 성공한 사례, 모범 사례로서 인정이 돼서 저는 UN의 토지 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G2에 올라가고 한국도 선진국이 된 이 마당에 제가 던지고 싶은 화두는 목마를 때 우리가 샘물에 한바같이 마시고 난 뒤에는 이 샘물을 누가 받지 하는 은혜를 생각하는 즉 우리가 더 밝으면 더 고마운 것이 누군가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웃한테 정말 그동안에 다소 그늘진 면도 없지 않았지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았고 밝은 면이 많았고 즐거운 일이 많았고 도움이 되는 일이 많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간에 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영광과 축복이 더 따라오리라고 봅니다.